스위스의 알프스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아이거와 맨히 그리고 융프라우로 대표되는 베른알프스. 만년설 아래로 야생화가 만발하고 한가로운 젖소들이 여행객을 반기는데 마을 뒤쪽으로 수직 폭포가 위용을 드러낸다. 척박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팔리스 알프스에서는 케이블카로 중봉을 오르고 몬테로사는 만년설로 빛난다. 4,000m가 넘는 중봉들 아래로 거대한 빙하가 흘러내리고 빙하를 배경으로 야생 사냥들이 논이는 곳. 만년설이 유혹하는 스위스 알프스로 떠나보자.